닌텐도 스위치는 기존에 없었던 기기였던 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이콘 스트립 사용하기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하냐고요? 뭐 돈이 많으셔서 고장나도 하나 더 사지 뭐 이러신다면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셔야 할 것은 조이콘은 매우 약합니다. 특히 조이콘 스트립을 껴고 넣을 때 조이콘을 본체에서 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결합할 때 착각 하는 소리가 나듯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연결되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조이콘 스트립을 끼울 때 이곳에 보시면 한쪽에는 더하기 한쪽에는 빼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이콘에도 역시 같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끼우시기 전에 방향을 확인하신 다음에 같은 기호가 모이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끼우신 후에는 스트립 아래에 보면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하얀 거요. 사용하실 때는 잠가주시고 빼실 때는 꼭 풀어주신 다음에 스트립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조이콘 뒤쪽에 보면 풀어주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는 거요. 이것을 누르고 꼭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걸리는 그 부분이 깨지가 않습니다. 깨지면 스위치가 결합이 안 돼요. 스위치는 사용하는 나라 지역이 자유롭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일본에서 나오는 게임이나 미주에서 나오는 게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의 압박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도 정발이 된 이상 한국어가 추가적으로 많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래툰2처럼 언어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고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도 있으니까요. 보통 일본 닌텐도 eShop과 미주 닌텐도 eShop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유럽도 있지만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패스! 이렇게 다른 지역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하고자 하는 만큼의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원하고자 하는 만큼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곳에 보이는 이곳으로 가셔서 아래 설명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만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아이디를 만들 때 지역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정하는 지역이 닌텐도 eShop의 지역이 됩니다. 일본 eShop을 원하시면 일본을, 미주를 원하시면 미국 쪽에 있는 지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로 가셔서 새로운 프로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방금 만든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붐! 이 새로운 프로파일과 원하는 곳의 닌텐도 eShop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일본을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미주 쪽으로 아까 그 링크로 가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고 지역을 미주로 정한 후에 완료, 그리고 스위치로 오셔서 프로파일을 만들면서 그 만든 아이디를 연동시켜주세요. 그러면 붐! 일본과 미국 샵 이렇게 연결되는 프로파일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딴 한 번만 받으시면 그 스위치 안에서는 어떤 프로파일로도 다 게임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스위치와 멀티를 하시려면 연결하는 스위치는 모두 각각 게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닌텐도 부자 됐어요! 홈 메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에서 작은 창이 뜹니다. 옆으로 싹 나오죠. 여기서 슬림 모드, 밝기 조정, 에어플레인 모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림 모드는 게임기를 끄고 싶을 때, 화면 밝기 조절은 핸드헬드로 플레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조금 어둡게 해놓고 하시면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에어플레인 모드는 뭐 비행기 탈 때, 이건 분명히 아실 텐데요. 그래도 스위치는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게임팩을 사지 않고 게임을 다운받으시거나 저같이 많은 게임을 하고 계신다면 SD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체에 30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는 스위치에 많은 게임을 즐기긴 좀 어렵습니다. 위치는 스탠드를 이렇게 들면, 뒤에 받쳐주는 스탠드를 이렇게 들면 SD 카드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저도 알아요. 왜 이게 여기 있는지, 왜 꼭 여기다 이걸 넣었다만 했는지 저도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좋은 건 닌텐도 스위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 이상의 사이즈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128까지도 사용해 봤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더 큰 용량의 SD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거는 좋네요. 다음은 가장 짜증나는 이야기인데요, 스위치는 핸드헬드 모드에서 게임을 하면서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결잭이 아래에 있어서 특별한 스탠드나 혹은 바닥에 눕혀놓고 해야 한다는, 이건 좀 디자인상의 좀 문제예요. 그리고 닥에 넣고서 충전을 해도 만약 여러분이 충전하면서 게임을 하고 계신다면 충전 속도는 많이 느립니다. 아주 느립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조이콘도 충전을 하려면 본체에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장비를 따로 사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그리고 조이콘 그립은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충전을 위한 조이콘 그립은 한 $30 정도 주시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이콘은 완충했을 때 2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배터리입니다. 스위치는 15V 전기 충전기를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가 외장 배터리를 원하신다면 구입하시기 전에 꼭 15V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낮은 전압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하면서 충전하는 것보다 슬림 모드로 해서 충전하시는 게 훨씬 더 충전이 빨리 됩니다. 다음은 그래픽입니다. 핸드헬드 모드와 TV 사용 모드 할 때 화면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시스템에 가셔서 TV 세팅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연결되는 TV 상태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RGB 레인지를 리미티드에서 풀 RGB로 바꾸는 게 TV 영상에 큰 역할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조정해보면서 여러분 TV에 맞는 세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스위치를 닭에 꽂을 때마다 TV가 켜진다면 TV 세팅에서 매치 TV 전원 상태를 꺼주세요. 이 녀석이 자꾸 TV를 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닭에 끼우면서 전면에 스크래치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안경 닦기 같은 것을 이렇게 걸쳐주세요. 이렇게 걸쳐만 두셔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 화면에서 배터리를 터치하면 배터리의 남은 양을 퍼센트로 볼 수 있고요. 에이, 나는 배터리가 항상 숫자로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시스템 세팅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시스템에 가시면 콘솔 배터리 퍼센트가 있습니다. 켜셔요. 여기까지만 해도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빠뜨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게요. 감사! 좋아요 한 대 빡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구독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금 있으면 닌텐도 스위치를 드릴 선물 이벤트를 할 거니까요. What? What? Wow. 구독해주세요! 치키치키치키 니야! Yeah.